머리 이렇게 안 내릴 거라니까. 이렇게 아까 바닥처럼 원래 하는 대로 하는 거지. 진짜 우리 이제 화보할 때처럼 막 그냥 안 돼요. 엠넷에서 하는 그 뭐 시상식에 왔는데 오늘 뭐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초대받아서 왔어요. 뭐 어떡하라고. 사람이 너무 많죠. 애들이 너무 많아요. 네. 어때요? 여기 가수분들도 많고 뭐 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좋네요 분위기 아주. 요즘 잘 지내셨어요? 아 영화 이제 곧 들어가서 네, 영화 준비하고요. 오늘 또 우연치 않게 같이 영화 하시는 우리 김민정 씨도 오셔가지고 아무튼 네, 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소리치기 또 들리던데 기대도 되나요?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뭐 상 받으면 좋죠. 예. 근데 오라 그래 놓고 안 주면 좀 삐지는데 잘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이따가 또 뵐게요. 네. 아
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올 상반기 우리 20대 가슴을 뛰게 한 핫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? 뭐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가요계까지 각 분야의 핫스타를 지금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십니다. 아, 물론 저도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일반 가요 시상식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혹시 박용화 씨 어디 계신가요? 박용화 씨 계세요?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지난번에 그 영화제 시상식에 MC를 맡으셨는데 그때는 제가 게스트였는데 반대로 오늘은 제가 MC가 되고 박용화씨가 게스트로 이 자리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.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본에서 특히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고 특히나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죠 온웨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매력을 보이셨고 또 오늘 의상도 뭐 역시나 핫한 남자답게 너무 멋지게 입혀졌습니다. 자, 그 밖에 또 2008 Mnet 20th Choice 핫 글로벌 스타 부문. 핫 글로벌 스타 부문이죠? 그렇습니다. 이제 한류분들 핫 글로벌 스타 후보들을 함께 만나보시죠. 핫 글로벌 스타 동방신기 박용화 송승헌 이준미 오늘 또 어떤 놀라운 소감 멘트를 들려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박용화입니다. 우선 이렇게 큰 자리에 올 수 있게 초대해 주신 엠넷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. 이상은 아까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공교롭게 제가 스케줄이 오늘 돼서 온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촬영 때문에 바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받는 상이 아니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을 대신해서 제가 수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글로벌 스타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팬들이 이렇게 또 그런 걸 뭐 인정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또 잘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많은 스타분들 사이에서 수상을 했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저 혼자만의 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제가 스케줄이 돼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마음이 더 편하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저는 이제 또 녹음하러 가야 돼요. 네.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했던 11월 달 싱글 녹음 때문에 녹음하러 가야 되니까 오시든지요. 그럼 들어갈게요.